오늘의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다 없었어요. 에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여인만 남게 되었죠.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어요.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곳에서 머무려라.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니. 나는 내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갈 거야.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계속 남기로 해서 자기 집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땅이었죠.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지시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만난 보아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는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지. 그의 곁에 머무를 거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 곁에 머물렀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을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었죠.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득 채워주신답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룻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